옷만들기 정석의 립바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좀 방법을 틀리게 봤어요. 먼저 제가 만들었고요. 먼저 만들었어요. 예, 오늘 배워보실 옷은 숄카라 베스트라고 할게요. 숄카라 베스트를 오늘은 만들어 볼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데 활용도가 너무 있는데 여름 때 활용도가 굉장히 괜찮을 거예요. 여름, 봄, 가을, 겨울에도 활용도가 굉장히 괜찮은 만들기도 쉬운 숄카라 베스트. 여러분들 오늘 도전하실 숄카라 베스트. 먼저 자 숄카라 베스트 얘를 먼저 뜨기 전에 패턴을 뜨시는 거를 볼 건데 패턴은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카라 부분이에요. 카라 부분 패턴을 숄카라를 뜨는 패턴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실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패턴을 떠보겠습니다. 자 기장은 힙을 약간 덮는 기장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에서부터 한 9인치 정도 내린 24인치 정도로 기장을 놔볼게요. 자 먼저 기장을 24 자 원형을 자 뒷목점에 맞춰가지고 원형을 놔주시고요. 카피 자, 그 다음에 품은 약간 여유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반인치 정도 여유를 나가고 진동도 셔츠를 입거나 옷을 입고 위에다 걸치는 거기 때문에 진동도 조금 반인치 정도 파줄게요. 원래 선에서부터 반인치 정도를 내려주고 여기로 옮기고 자, 허리는 이렇게 끈으로 묶을 거니까 허리는 요 끈으로 올 거고 힙은 약간 조금 A라인으로 밑으로 가기 때문에 살짝 자 똑바로 내린 데서부터 한 1인치 정도 나간 점하고 이렇게 A라인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살짝 묶어줄 수 있도록 A라인으로 한번 가보고 여기가 허리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자 진동은 어깨선은 민소매이기 때문에 어깨점 끝에까지 있는 거를 한 1인치 정도 안으로 넣을게요. 자 원래 여기 선에서 1인치 정도 안으로 옮기고 다시 2점하고 2점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줄게요. 자 이렇게 자 너무 어깨끝 소매가 달리는 패턴 원형이었으니까 소매가 없으니까 지금 어깨 끝점에서 살짝 안으로 들어오고 진동도 옷이 셔츠나 이런 걸 입기에 편하기 위해서 진동도 조금 내려줬어요. 자 그리고 약간 A라인으로 이렇게 가서 힙이나 이런 데가 편안하게끔 지금 뒷판 패턴은 이렇게 완성했어요. 자 굴시로 갈 거고 자 앞판 패턴 떠볼게요. 자 앞판은 뒷판을 밑에다가 놔두고 앞에 부분에 여유를 좀 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밑에를 딱 맞춰 주시고요. 자 밑에를 맞추시고 위에 이렇게 종이를 딱 놓으세요. 자 중심 똑같이 카피해 주시고요. 자 허리선도 똑같이 카피해 주시고요. 자 진동하고 여기 부분 같이 갈 거기 때문에 똑같이 가 주시고요. 자 옆선 가는데 자 허리선 여기 부분에다가 앞판 원형을 갖다가 댈게요. 자 앞판 원형 갖다 대는데 지금 다트 여기 차이가 1인치가 나오고 있어서 1인치를 내릴게요. 1인치를 내려서 자 1인치를 내 요만큼 다트를 없앨 거기 때문에 1인치를 내려서 다시 그려줄게요. 자, 여기서 반인치 나가고 반인치 내려서 요 점이랑 똑같이 뒷판이랑 똑같은 선으로 요 선으로 갈 거고 어깨도 똑같이 놓은 다음에 1인치 안으로 들어오고 자, 여기 뒷부분을 재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쟀더니 441 그러면 요 점서부터 441 얘도 나가서 체크 자 441 나가서 이렇게 체크한 점과 이 점과 이 점 앞 어깨하고 뒤 어깨 여기 부분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재서 여기 부분하고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암홀자는 자연스럽게 놓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1인치 정도에서 1반 정도까지는 평행하게 오게끔 맞춰야 돼요. 요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어깨가 뾰록 튀어, 어깨가 그 토매에 닿는 어깨 여기가 앞판 뒷판 연결하면 진동이 뾰족 튀어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앞판은 직각을 맞춰서, 1인치나 1반 정도까지 오다가 자연스럽게끔 암홀자로 휘어지게끔 꼭! 그래야지 어깨가 예쁘게 달려요. 자, 그렇게 놓고, 자, 앞에 부분에서 제가, 자, 중심에서 옆으로, 지금 옆으로 가서 이렇게 묶을 거기 때문에 선이 옆으로 올 거예요. 자, 겹쳐지는 분량을 한 5인치 정도 제가 한번 잡아 볼게요. 잘, 네, 지금부터 숄칼라를 뜨는 거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숄칼라 뜨는 거 볼게요. 자, 첫 번째가 어깨에서 이렇게 연장돼서. 자, 어깨점 여기 부분이, 자, 원 어깨점이에요. 원 어깨점을 A라고 할게요. A. 원 어깨점을 A에서 1인치, 바깥으로 나가는 거 1인치를 나간 점, 여기를 B라고 할게요. 자, A점이 원 목점 옆, 목점 A점에서 1인치를 바깥으로 나간 점을 B점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냉단부를 한 5인치 정도 옆으로 갖고, 자, 여기랑 B랑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B랑 이 어깨선 여기랑 연결시켜 주시고, 자, 숄칼라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지금 잘 따라오셨죠? 자, 그 다음에 A를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얘 와서 평행하게 그린 다음에 곡으로 여기 부분을 반인치 정도를 직선에서 반인치 정도 나간 점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주세요. 이렇게 쭉.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 A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뒷목을 재보세요. 뒷목을. 자, 요게 뒷목이잖아요. 요 길이를 재보세요. 자, 요렇게 뒷목을 쟀더니 3, 4, 1이 나왔어요. 자, 3, 4, 1이 나와서 3과 4분의 1, 여기가 3과 4분의 1, 뒷목 3과 4분의 1을 제가 체크해서 이렇게 놓았어요. 여기. 자, 똑바로 올린 데서 반인치 정도 이렇게 쉬어 나간 데랑 연결하는 데가 C. 그러니까 이 선이 똑바로 가는 데랑 여기 이 A에서 똑바로 올린 데에서 반인치 정도 옆으로 나간 데랑 곡자로 연결을 쭉 시켜주는 거예요. 자, 이 선들이 다 없어질 거예요. 자, 얘만 남았는데, 자, 올라간 다음에 직각을 맞춰서 이렇게 올려주시고, 지금 제가 종이를 좀 붙일게요. 요 앞에 부분 카라가 이렇게 와야 되기 때문에 요 종이하고 밑에 부분도 더 내려서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양쪽 옆으로 종이를 좀 붙일게요. 자, 이렇게 양쪽으로 연장해 놓은 다음에, 자, 지금 선 그린 데랑 이렇게 접어 보세요. 자, 선 그린 선 똑바로 이렇게 접어 본 다음에, 자, 이렇게 접은 다음에, 자, 이 점을 자, 요 카라 끝 부분에서, 여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카라 모양을 이렇게 내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나는 요거보다 크게 하겠다. 카라 모양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놓고,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자, 여기서 비춰지는 부분을 다시 자, 여기가 항상 직각이 이렇게 맞고, 자, 카라 넓이가 여기까지 올 거예요. 그래서, 자, 곡자로, 한 여기 부분을 제가 4인치 정도 놨고요. 한 4반 정도 났네. 4반 정도를 놓고,
자, 여기 뒷부분을 사반 정도를 놓고 거기랑 같이 이렇게 곡으로 연결시켜 줬어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 모양을 이렇게 만들었고, 여기서 제가 중심, 여기가 중심선이에요. 사선으로 이런 그냥 카라랑 오던 길이랑 와서 2인치 정도, 여기 원래 선에서, 원래 평행한 선에서 2인치 정도 내린 선하고 얘랑 끝부분이랑 이렇게 연결시켜줬어요. 자, 조금 이따가 이렇게 말아 박을 건데, 끈을 여기다가 물릴게요. 허리선에다가 물릴게요. 여기다가 끈 길이 반인치 정도 끈 길이가 여기다가 끈이 물릴 거예요. 끈. 그리고 여기서는 끈을 여기다가 물릴게요. 여기다가 끈을 물릴게요. 끈을. 자, 앞에 끈 이렇게 해서 붙게끔 이렇게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뜨면 패턴은 다 끝난 거예요. 카라 패턴 그 뜨는 부분 위에 나가가지고 뒷목 나가는 거 부분 잘 배우셨죠? 그 다음 카라 모양은 여러분들이 카라 모양은 제껴서 원하는 대로 만드시면 돼요. 자, 카라 모양까지 나왔으면은, 자, 그 다음에 재단하는 거 잠깐 보고 올까요? 이 중심과 여기 이쪽 선이 평행하게끔 이렇게 자로 체크해 주신 다음에 마친 다음에, 자, 시접을 8분의 3 정도로 말아 박을 거기 때문에, 말아 박을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양쪽 옆과 어깨까지는 4분의 3을 줄게요. 자, 여기 부분은 여기 말아 박을 부분은 4분의 3, 나머지 부분은 반인치씩 줄게요. 자, 이렇게 몸판을 자른 다음에 또 잘라야 될 게, 진동을 바이어스로 돌릴 거기 때문에 바이어스 감 두 개를 자를 거고, 그 다음 끈을, 네 개를 끈을 한 10인치 정도로, 이 반인치로 넓이 반인치에 길이 10인치 정도로 잘라볼게요. 끈 바이어스 칠 거는 4분의 3 정도로만 갈게요. 이 진동 둘레만큼 바이어스, 그보다 한 1인치 정도 길게 끈으로 이 바이어스 값을 잘라줄게요. 자, 끈감도 약간 지금 바이어스 감으로 해가지고 10인치씩 4개. 자, 반을 접을 거니까, 반인치가 시접까지 해서 1을 반으로 잘라줄게요. 앞판, 뒷판, 그 다음에 바이어스 진동 쌀 거 두 개, 그 다음에 끈감 하나, 둘, 안에도 두 개씩 해서 총 네 개. 자, 끈 길이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한 10에서 11인치 정도, 뭐 좀 더 길게 하고 싶은 분은 길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재단까지 잘 보셨습니다. 자, 재단하는 거에서 시접 주는 부분 잘 체크해 보세요. 자, 옆선이라든 박는 데는 반인치 정도 시접 주시면 되고, 말아 박는 부분은 4분의 3 정도로, 8분의 3 접고 8분의 3 접는 말아 박기 시접은, 말아 박는 부분은 4분의 3 정도를 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봉제 부분을 볼 건데, 봉제 부분에서 진동 바이어스 잘라가지고 바이어스로 감싸서 바깥에서, 안에서 이게 스티치로 이렇게 깨끗하게, 나빠하고 좀 틀려요. 나빠처럼 틀리고, 이렇게 바이어스를 깨끗하게 처리하는, 바이어스 테이프로 깨끗하게 처리하는 방법, 잘 한번 보세요. 어깨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카라랑 해서 목까지 이렇게 쭉 박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서 가입밥으로 여기 조여지면 이렇게 한 바퀴 카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거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깨 끝부분서부터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다 박은 다음에, 그래서, 딱, 이렇게. 자, 이렇게 낫지를 넣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그럼 요 휘어져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쭉 오다가, 낫지 지나서 이렇게 쭉 박으셔서 자, 이렇게 각지게끔 박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도 딱 각지게끔 카라를 달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암호를 깨끗하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까 바이어스 띠를 잘랐잖아요. 얘를 여기로 감쌀게요. 감싸는데 나빠라고 해서 겉으로 반인치 이렇게 감싸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얘는 안으로 들어가서 스티치만 겉으로 나오게끔 해보겠습니다. 자, 우유로 먼저 자, 먼저 위에다가 놓을 건데, 시접을 한 반인치 정도 이렇게 접어서 위에서 스티치로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살짝 당기면서 바이어스 부분 당기면서 요 시접이랑 여기랑 맞추면서 가시는 거예요. 박을 때 뒤쪽이 미싱을 밟히지 않도록 잘 당겨 주시면서 박아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맞춰 주시면서 살짝 바이어스를 살짝 당기면서 하세요. 그래야지 암홀이라서 나중에 돌아갈 때좀잘 돌아가니까요. 자, 이렇게 바이어스로 이렇게 암홀을 먼저 이렇게 겉에다가 놓고 박으신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서 안쪽에서 얘를 시접을 한쪽에서 감싸는 거예요. 이렇게 감싸서 이렇게 꺾어서 위에다 스티치로 이렇게 쭉 박아줄 거예요. 시접을 잘 감싸신 다음에 시접을 감싼 다음에 이렇게 제껴서 위에서 스티치로 이렇게 감싼 다음에 시접을 잘 감싸신 다음에 이렇게 자 이렇게 노르발 하나 높이로 이렇게 쭉 박아주시는 거예요. 자 시접을 감싸고 시접을 이렇게 감싸 주시면서 살짝 밑에를 당기면서 이렇게 맞춰서 자 이런 식으로 시접을 감싸고 안에 넣고 자,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진동을 자, 이렇게 진동을 이렇게 깨끗하게 스티치 하나로만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바이어스로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하시는 게 이렇게 바이어스로 진동을 감싼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벤노를 활용해서 말아 박는 그것까지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완벽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말아 박기 전에 끈 다른 부분도 잘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이렇게 뱃놀로 준비되셨으면 말아박아 볼 건데 카라가 이게 지금 카라 겉인데 카라가 이렇게 제껴지기 때문에 이쪽이 깨끗하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박으신 다음에 이제 빼주시는 거죠. 자, 쭉 빼주시면 이렇게 양쪽으로 잘 말아박아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쭉 말아박아져서 양쪽으로 이렇게 잘 말아박아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패턴, 재단, 그 다음에 진동, 그 다음에 말아박기. 자, 이렇게 하고 마무리로 잘 다려주시면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게끔 여러분들도 완성하실 수 있고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숄카라 베스트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저 립바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